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루지오 라이프 세무전문가 쌤언니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께서 다양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양도세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내용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꼭 참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지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바뀐다는 개정안이 나왔다는데요. 이것 말고도 바뀌는 세법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양도세 비과세와 바뀌는 세법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이란 양도가의 9억 원까지인데요. 이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을 양도가의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입법되었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공포하는 날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사용수익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기 때문에 시행령 공포 시기와 양도 시기를 챙겨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일반적인 양도의 경우보다 높은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의 규모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시행령이 입법되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전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의 양도차액이 7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세법에서 양도차액 7억에 대해서 적용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40%가 적용되어 2억 8천, 거주기간 40%가 적용되어 또 2억 8천, 총 5억 6천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바뀐 세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공제 금액이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10년을 거주했으므로 40%를 적용한 2억 8천,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2억 원 더하기 양도차액의 5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적용하여 2억 6천을 공제받아 총 5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의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다시 적용하는 걸로 변경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은 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닌 해당 주택의 전체 보유 및 거주기간으로 기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1주택 외 모든 주택을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변경합니다. 시행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이고 시행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취득일부터 기산하게 되니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나요? 그럼 이번에도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날은 어떻게 변경될까요? 1번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번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